오늘은 왜 내 우동은 뿌옇게 될까? 해결 방법은?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내 우동은 뿌옇게 될까? 유튜브에서 히모카와 우동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문의해 주신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면 겉에 방울이 생기고 투명도가 떨어진다는 고민, 재면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질문 주신 면이 우동인지 소바인지 확실치 않지만 아무리 해도 겉에 방울이 생기고 투명도가 떨어진다는 댓글이 유튜브에 달렸습니다. 왜 자꾸 면 겉에 방울이 생기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였습니다. 히모카와 우동에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보통 국수보다 난이도 있는 면이라 생각하며 급하게 답을 드렸지만 더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하고 원초적인 문제는 면발을 만들어주는 글루텐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TV에서 빵 반죽을 보여줄 때 반죽 속에 가스가 생기면서 방울이 생기는 것을 보셨을 건데요. 그것이 글루텐의 능력입니다. 빵 반죽 속 효모는 그 속에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호흡하고 호흡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글루텐이 포집하여 작은 반죽을 아파트처럼 다공질이면서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 식빵같이 큰 덩치의 빵도 만들게 됩니다. 유튜브에 문의하신 분의 재면을 이러한 상황 등에 대입해보면 방울이 생기는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를 바로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종류에 따라 기포, 방울의 생성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력분과 중력분이 다르고 박력분이 다릅니다. 제 유튜브 채널 히모카와 영상에 문의하신 분은 제면 초보자인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강력분을 사용하셨을 거라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적은 양의 우동을 만드셨다면 강력분과 중력분에 들어있는 글루텐은 큰 차이가 아니라서 중력분도 방울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만의 버릇이나 숙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물을 섞고 반죽을 치대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반죽을 치대는 과정에서 공기가 반죽 속으로 들어가며 이 공기방울들은 글루텐의 망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빵이나 우동 반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우동. 반죽을 숙성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반죽 속 공기방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숙성 과정에서 공기방울이 없어지는 메커니즘은 반죽 속의 글루텐들이 더욱 결속하고 촘촘해지면서 수분과 기포들을 뭉치게 만들고 같은 이유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겉면으로 이동된 방울은 스스로 없어지고 그렇지 못한 방울들은 더욱 작게 쪼개지기도 하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반죽 방법에 따라서도 공기방울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면, 버릇, 기술 등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식빵을 예로 들면 겉은 매끈하지만 속은 공기방울로 인해 겉과 속의 모양이 다릅니다. 우동면 속에 남아있던 큰 기포는 가열에 의해 몇 배로 팽창하며 내부로부터 면 표면으로 나오며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동면의 식감에 손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구의 운석이 떨어진 듯한 푹 파인 모습으로 매끈한 모습 대신 지저분하게 보이며 투명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작은 기포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제 히모카와 우동 영상은 숙성 없이 바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따라 하시면 크거나 작은 기포가 발생하고 백색의 플라스틱처럼 흰색의 불투명한 면발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동 제면을 할 때 글루텐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하며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밀가루 종류가 강력분이어서 본격적인 글루텐을 만드는 우동을 제면했더라면 반죽을 펴는 것부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면 방법을 짧게 설명드리면 소금 없이 밀가루와 찬물을 손 대신 숟가락으로 섞었습니다. 열을 주지 않기 위함이며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할 때도 치대는 것을 최소로 했습니다. 글루텐 생성 억제를 위해서였고 뭉친 후 밀대로 펴는 것도 글루텐 형성이 적었기 때문에 횟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글루텐이 눈뜰 새도 없이 완성한 것이죠. 면발의 투명도는 미즈마와시와 글루텐의 컨트롤, 반죽 실력, 숙성 시간, 삶는 기술의 과정들에서 방울을 최대한 줄여야 투명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집이나 큰 국수집에는 면을 삶는 담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 삶는 과정에서 애써 만든 면을 망치게 되면 식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면을 삶은 노하우는 꼭 필요했습니다. 투명도를 올리며 삶는 노하우는 온도와 물의 양입니다. 면발 속 전분이 신속히 가열되도록 온도를 유지한 충분한 양의 끓는 물 속에서 서로 붙지 않게 삶아주어야 합니다. 유리에 본드가 묻으면 불투명하게 되듯 면발들이 서로 붙지 않게 떨어뜨려주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오늘은 왜 내 우동은 뿌옇게 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글로 히모카와 우동재면 시 발생하는 방울과 면발의 투명도 저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글루텐의 성질을 이해하고 밀가루 종류, 반죽 방법, 숙성 시간, 삶는 온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절하면 집에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우동 면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 생성을 최소화하고 숙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끓는 물에서 빠르게 삶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면 제작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과정이므로 여러 번 시도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비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면 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